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해와 달, 부모, 형제,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요셉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서른이 돼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꿈을 이루고 형통한 것은 뭐냐면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이상으로 더 잘 될 수는 없잖아요. 13년이 걸렸지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 노예가요 굉장히 빠르고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서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 다음에 뭐죠? 궁금하잖아요.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뭔가 하면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나이 37이 됐을 때 7년의 대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도 먹을 게 없는데 가나안의 유목민인 야곱의 식구들이 식솔들이 많거든요.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총리를 만났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이제 부들부들 떨지요. 자기들이 한 악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또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고생 땅으로 오시라고 아버지 모시고 해서 두 번째 이 꿈의 그 성취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꿈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꿈이 됐죠? 아직도 노예죠. 좀 기다려보세요. 총리 될 거예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가족을 살려야 돼. 형들 옛날에 나 팔았죠? 나도 형들 팔아버릴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 가족 다 몰살해버려.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가족들을 다 못 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족을 살리잖아요. 자, 세 번째 단계의 이 꿈의 성취 형통함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름으로 바로 왕이 고센 땅 그냥 공짜로 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비옥한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다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400년 동안에 너무너무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다. 적어도 한 200만이 되는 그런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한 거죠.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다 이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굶어 죽는 가족들을 살려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하나의 구루터기가 되고 또 나무 그늘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 이건 세상적으로 꿈을 이룬 거고요. 근데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 또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인데 히브리인은 그 중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고센 땅에서 4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애굽에 있는 종족 중에 하나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가나안으로 왔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선교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센 땅에 와 있는 거는 잠시 나그네예요. 나그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고센 땅에 와서 신세진 거예요. 근데 좀 오래도록 머물렀죠. 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마지막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꿈을 이루는 거죠.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거든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은 육신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이제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이제 110세가 됐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고 또 70년이 지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110세가 됐는데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본다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거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인도하여 낸다는 얘기는 여기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끝내 살면 안 돼. 이거 애굽 사람 되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끝내 가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노예 탈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살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 단위로 성장하는 거. 근데 애굽에 있는 소수 민족이 되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거는 400년 후에 이루어질. 지금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꿈 중에서도 정말 멀리 있는 꿈이고 높이 있는 꿈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100일 잔치예요. 100일 동안 살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은 1차 목표 달성이지. 2차는 뭐예요? 돌잔치야. 1년 동안 살아서 고맙다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가는 거예요. 유치원 입학했다고 좋아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좋아라 하죠. 그랬더니 또 취직을 해야 된대. 취직했더니 좋았대. 그래가지고 결혼해야 된대. 그건 또 결혼해서. 그 다음에 뭐 내 집이 있어야 된대. 그건 내 집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에서도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좌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돌도 못 살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질병들이 많으니까 병 걸려가지고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했는데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서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행이 꿈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내 집 하나 가지고 내가 이제 회사에서 정년 잘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의 꿈인 거예요. 꿈을 이루라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꿈은 뭔가 하면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성공이 있지만은 하늘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땅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하늘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살아있을 때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형제들 다 살렸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어서 더 큰일하죠. 400년 후에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을 떠나가라고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자기 죽을 때 미라로 장례했거든요. 애굽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갔다가 옮겨놓으라고. 그러고는 죽어서도 일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일하는 거예요. 살아서는 총리요. 세상에서 총리보다 높을 순 없죠. 근데 죽어서는 뭐냐, 믿음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족장인 거예요. 그게 진짜 꿈이고 진짜 성공이죠. 우리의 꿈의 끝이 어디냐? 하늘의 소망이래. 우리의 형통함의 끝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복락과 하늘의 복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에 오르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오라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기근이 드니까 이제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애굽에서 잘 살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 가나안은 옛날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이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갈대아르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기 낡은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의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유언하는데요.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다윗의 그 후대의 그 왕들은 다윗의 표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일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죽어도 일해. 왜?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한글 보급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살았을 때도 경건했지만 죽은 다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라.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해서 성전을. 근데 군인으로 피 흘렸기 때문에 너 안 된다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알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재료만 준비했다고. 그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꿈은 뭐냐면 내 집이 아니에요. 궁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아, 네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못 지어. 그러면 우리 아들 손으로 짓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성전도 나중에 부서졌거든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꿈꾸었던 꿈의 마지막이죠. 다윗의 꿈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그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도왔던 부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워라 그러면 모세 말 듣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7년 동안 전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 했는가 하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파별로 여기 정착을 하라고. 정착을 하는데 니들이 이 가나안 땅 잊어버리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시 빼앗기면 안 돼. 이 기업을 잘 지켜야 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 유언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에 계속 살아가면서 전쟁에서 얻은 땅, 제비뽑기에서 나눠준 땅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딴 생각이 있으면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라는 얘기는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영원토록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꿈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게 첫 번째 꿈이라요. 승리했다요. 모세가 죽으니까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7년 정복전쟁하는 걸 했어. 힘들죠. 그거 해냈다니까.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줬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몰라라가 아니라 여호수아 죽지만은 그런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서 지파들이 얻은 땅을 지키도록 해라. 그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요셉은 죽어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꿈을 유언했다니. 다윗은 죽어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꿈을 유언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성공을 해야 되지만 진짜 성공은 죽어서 성공해야 돼. 그 인간 잘 죽었다고 비난받으면 안 되거든요. 살아서도 일해야 되지만 죽어서 일해야 된다고. 조상덕이라고. 땅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은 하늘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 현세의 복을 누려야 되지만은 내세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세의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그러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 현세의 복에 관해서요 정말 복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누가 복을 줘요? 무당이 줘요? 하늘의 운명이 줘요? 사람들은요 뱉어줘도요 남한테는 안 줘요. 그래 우리가 현세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현세의 복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지고 계시는 복의 창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내세의 하나님의 복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탤런트 김혜자 드라마 끝나고 나서 유럽 여행 가려고 한참 들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에티오피아에 한번 가자고. 아프리카에.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괜찮잖아요. 얼룩말도 있고 그 다음에 막 흙도 붉고 그 다음에 하늘도 새파랗고 원색이고 정말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아프리카 생각이 나서 비행기 탔다니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라 굶어 죽는 애들이랑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꽃으로라도 애들 때리지 말라고. 애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꽃으로 때려서 애들이 쓰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본 거지.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중심되는 앞서가는 도시가 뉴욕이에요. 근데 뉴욕에는요, 거지도 제일 많대요. 빈민가가 엄청난 거예요. 서울의 창가, 한강이 흐르고 서울이 얼마나 빛나는 도시입니까? 역사의 도시예요. 근데 이 서울에도 말이에요, 쪽방도 없어가지고요, 떨고 배고파서 쓰러져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에서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직시해야 돼. 이 세상도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요, 뒷골목 가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락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내세의 복락에 비하면 이거는요, 판잣집도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세의 복락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소망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조금 100일 해야 된다고, 돌잔치 해야 된다고, 유치원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집 사야 된다고. 집도 못 샀잖아. 병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꿈을 꿨는데 또 이루어지고 백전백승은 없어요. 2대1도 하기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 떨어지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았잖아. 세상의 꿈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요, 모자란다, 배고프다니까요. 세상의 꿈을 다 이뤄도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것밖에 더 있냐고. 다시 들어지잖아요. 유효기간이 문제라니까요. 배 터지게 밥 먹었다고 그 다음날 하루는 견디는데 하루도 못 견뎌요. 금방 유효기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꿈의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형통함의 모든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많이 울었죠? 아파서 울고, 뭐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배고픔과 추위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런 데서 우리가 늘 찍히면서 살았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끝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것들이 지나가나 완전히 극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꾸란 거예요. 총리는 서른에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원수 갚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형님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야곱의 집이 번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만 잘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야곱의 집이 쓰임받으니까 좋아라 해서 다 내놓는 거지.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꿈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의 형통함입니다. 큰 거를 이루면 작은 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거 다 이루어도 큰 거 잊어버리면요,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그거요, 많은 모으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1억짜리 수표 받아버리면 동전 계산 안 해도 돼. 아멘? 마지막에 꿈과 형통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되죠. 우리가 꿈을 꿔야 돼. 우리의 꿈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서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매우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걱정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위기 안 좋거든요. 떠난다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없어지면 자기들 망하잖아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뭐 한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삶의 초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파트 하나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데 절반은 그 꿈을 못 이뤄. 근데 설령 꿈을 이뤄가지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내 돈으로 다 해놓으면은 거의 세상 떠날 날이 다 됐어.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 타고난 사람 없거든. 그러면 막 나이 40, 50 돼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모아도 내 집이 없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은행 거지, 대출받아가지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사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아. 늙어가지고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럼 귀하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고 있으려니까 이 사람 막 외출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 걸린 거예요. 보건소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죽은 줄 알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자 응급으로 출동했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반려견 산책시키고 왔대. 그럼 우리가 집 사는데 집을 사가지고 끝내 이런 게 뭐냐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사는데요. 둘이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은 있어.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은 있지만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머리카락은 빠지고 자꾸만 눈은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건 참을 수 있는데 팔다리 아파가지고 거동이 안 되면 병원 신세 져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나이 80, 90 돼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래야 신세 좀 지면 걸어댕기고 신세 못 지면 안진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 자체가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꿈을 꿔야죠. 진짜 꿈을 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할 때 그럴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 나 예수 믿어서 왔다고.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예수 믿어서 왔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다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맞는 키예요. 아멘? 뭐 가난하든 못생겼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애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문 열어주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 기억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못지않게 야, 너 천국 오는 거 정말로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냐, 아니면 개 끌려오듯이 왔냐, 아니면은 그냥 얻어보니까 여기라는 데 왔냐. 그럴 때 나는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이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찬송 부르러 갈 겁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천국의 문이 또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기 싫은데 왔다 그러면 가라 그러지 뭐 하라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다 같이 합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는 예수님 누구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불러야 돼요.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우리의 꿈이 뭐냐요? 우리 꿈의 마지막이 어디서 이루어지겠냐고요.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서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 꿈과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 생각나면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노래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꿈이 있으면 이 마지막 꿈 노래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찬송 모르면 위험해요. 우리 인생은 이모작이라잖아요. 내가 청년의 때 꿈을 펼치고 내가 장년의 때 꿈을 이뤄야 돼. 뭐로 세상에서 그렇게 낙오돼가지고 밟히면서 그렇게 변두리로 살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나 중심에 서가지고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루고 그래 성공해야 되죠. 아멘? 근데 너무나 빨리 사회에서는 나가라잖아요. 우리가 은퇴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혼이혼하자고 졸혼하자고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문화현상이 됐으면은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걸 막 자꾸 합니까? 인생 이모작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못 산다고 살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출근할 때는 출근하고 월급 통장에 넣어줄 때는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말도 안 붙이고 말이요 지들끼리 숙닥숙닥하고 피하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갑니까? 넥타이하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사무실에서 나오지 마라 하고 집에 있으니까 말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성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부부가 함께 더 사랑하고 더 살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이 세상에서 그거를 다 이룬 다음에 나중에 뭐 할 거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의 실현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세상에 잘 살아요.
그러고 날마다 잔치하고,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진데다가 치명적인 병까지 있어서 헌데를 앓으니까, 냄새나고 병났으니까 개들이나 오지 사람이 안 오거든요. 버림받은 인생이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그게 달라졌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없다 하니까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는 거 좋지.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가정으로 볼 때도 가정의 2대, 3대가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이 몰락을 하고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믿음이 떨어지냐고, 조상보다 못해도 되겠냐고,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더 믿음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꿈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 세상의 복은요,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배터지게 먹은 내일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에 동참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겠잖아요. 우리 마지막이 뭐냐면 장례식 비용하는 그걸, 내가 장례식 천만 원짜리 할지 500만 원일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은 화려하게 장례하는데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꿈이 있냐고요. 국가에서 지금 복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복지인데 사실은 비극적인 겁니다. 고독사 처리하는 게 국가의 지금 과제가 됐어요. 재난지원금 막 준다 하고 머리 심는 것도 뭐 국가에서 한다고 막 하는데 그건 앞에 있는 얘기고, 뉴욕 가면 잘 사냐고, 거지도 천국이라 말이야. 국가의 복지가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큰일 났다네요. 부모 형제가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안 만나, 연락 안 해, 혼자 죽는 거예요. 그거 지금 치우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진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 그걸 이루고 다윗이 그걸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루잖아요. 성경에서 예배부터 요셉처럼 꿈꾸라고, 나이 서른이면 총리 된다고 되게 좋아했다고요. 근데 오늘 18번째, 오늘 저녁이 마지막 19번째인데 목사님 드디어 천국 얘기하시나 해서 황당해가지고 요셉의 꿈이 개꿈이에요. 아마 이러실 분 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실 반대요. 왜 교회에서 세상 꿈만 얘기합니까? 총리들 꿈만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복제 끝이 고독사라고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머리 빠진 머리 심어준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펴받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고독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이거가 진짜 꿈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이 사기치는 거지 교회에서 지금 헛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실에 부합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 하면 20대고 보통 하면 40, 50대고 우리 모세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80, 90이에요. 그러면 50으로 칩시다. 내가 5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럼 51년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마이너스 50을 해보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없었으니까. 기억나요? 내 나이 50이요. 50년 동안 산 거 한번 말해봐요. 할 말도 없잖아. 51년 전에 당신은 누구야 할 때 무잖아, 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50세 된 우리 나이에 마이너스 50일이 빨라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빨라요? 천국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이 더 현실이고 더 가깝게 와 있잖아요. 복이 뭐가 복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유치원부터 뺑뺑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줄 세워가지고 반장하고 그 다음에 막 입시 거치고 그 다음에 막 회사 들어가느라고 뭐 공인점수 받으러 다니고 인턴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회사 꾸역꾸역 갔더니 승진도 안 되고 그게 꿈이요? 한번 또 해볼래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유아 사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사망과 질병에 노출돼 있어요. 옛날에는 60만 살면요 행운이라고 잘 살았다 그래서 축하해줬다고 회갑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유효기간이 짧은 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나갈 때는 좋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내 자리도 없고 내가 병들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절망적이죠. 그러고는 장례비 내가 얼마나 할까? 아, 죽기나 해. 무슨 그런 걸 고민을 해요. 일어나자라 똑같아요. 천만 원짜리 장례면 때깔이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의 꿈에 현실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대학 공부해서 뭐 하는데 없어.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무당 얘기나 점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거기가 복락이 있다 얘기합니까? 안 해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실체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진짜 형통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란 천막인데요. 이 천막은 바람 불면 넘어지고 비 오면 비가 새고 막 이러는데요. 임시 거처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 이거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 지으신 집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하고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몸하고는 연관성이 있는데 진로 볼 때는 어디가 탁월합니까? 예, 하나님이 지은 집이 탁월하게 좋은 거예요. 아파트 30층, 40층 올리긴 올리잖아요. 근데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살아도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꿈이지.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병 안 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끝내 병이 나잖아요. 근데 끝내 병이 안 나는 몸으로 너희들 다시 하나님이 집을 지을 거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하고 소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해요. 그러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가짜들이 많거든요. 진짜는 다 없애버리고요. 교회 가가지고 보배가 있는데 부활의 신앙, 내세의 신앙, 하늘의 소망 신앙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꿈이고 형통함의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이랑 우리 앞에 닥칠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가 너무 먼 얘기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오늘 밥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지금 병 고치는 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노예인데 총리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허황된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니까요.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가 자유가 없고 죽을지도 몰라, 전쟁터 나가서. 근데 너는 영원히 군인이라고, 너는 전쟁터에서 죽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전쟁이 끝나거든, 평화로운 세상이 오거든, 집으로 돌아와라, 기다릴게. 다르죠? 누가 더 잘 가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너는 영원히 못 올 거야 라고 보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주고 보내는 게 나아요? 그게 현실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진짜 꿈을 꾸는 데 있는 거예요. 진짜 꿈을 꾸게 되면 현실이 어려워도 웃어. 눈물이 나도 눈물을 닦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한 거예요. 세상에 꿈을 나름대로 이뤄나가는데 그 꿈을 다 이루어도 마지막에는 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자기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들 불안 우울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 살면서 내 죽으면 끝이니까 내 장례비용 하라고 죽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잠깐 눈을 감았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눈 뜰 때 그 순간은 넘어가는데 1분 1초거든요. 다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는 그게 힘들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힘들어요. 그 골짜기만 지나고 나면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눈 뜨는 거는 순식간에 눈 뜬다고.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면 10시간, 20시간 걸리잖아요. 천국 가는 비행기 타니까 20시간이 걸리냐? 안 걸려. 그냥 눈 감으면 눈 뜨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가 힘든 거지.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어도 참고 올라가는 길이라도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황룡산에 올라갔을 때 이 탄현동이 바라보이는 그거를 생각하면요 즐거워요. 산 위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은요 왜 올라가냐. 교회에서 북한산 이렇게 자주 옛날에 많이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밑에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여기서 밑에서 점심 도시락 먹고 있을게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안 가요. 그 위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면요 항상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이 별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고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가정이 성공을 하고 국가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사람,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진짜 꿈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도달해야지 진짜 꿈을 이루고 형통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이. 우리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크고 작은 꿈들을 이루는데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늘의 소망, 몸의 부활, 내가 신앙 안에서 꿈꾸는 마지막에 그 푯대를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한 달 해보고 아니 내가 노예인데 그만두고 나 하산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교회는 꿈을 이뤄나가는, 꿈을 성취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꿈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마지막 꿈을 다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의 형통함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고 국가를 이루고 나중에는 가나안에 가서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유언까지 해서 요셉은 이룰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최후의 소망, 마지막 소망까지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 복된 백성 삼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